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먼저 오늘 열린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단국대에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B입니다. 졸업 자격 무효입니다. 그 당시에 단국대학의 학책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들으신 것처럼 오늘 청문회는 시작부터 학력 꼭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진 사퇴까지 촉구했지만 임명이 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청문회를 비롯해서 박주민 의원의 출마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 전망. 잠시 후 청내당 시간에서 정청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고 받으신 말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확인했죠. 과거 변호사 시절에 그 회사 변호인을 했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만났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윤석열 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사주와 관련한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들이 접수됐던 시기였는데 과연 두 사람은 왜 만났을까요? 이 부적절한 만남은 2부 변상욱 앵커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세법과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됐고요. 여당은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요일 3부와 4부 온갖 문제연구소에서는 임대차 3법 문제와 함께 빌 게이츠 회장의 편지를 알린 코로나 백신 개발과 한국의 위치를 점검해보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격주에 한 번씩 찾아오죠. 청래당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아까 오프닝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 제일 핫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 전부터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박지원은 떨어뜨리겠다 이런 네. 예고까지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치 구단의 내공이 역시 좀 대단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직전에 예. 제가 관전평을 총정리해 왔는데요. 예. 제목을 뽑는다면 방패가 창에 뺨을 때렸다. 예. 그리고 갑이 을에 농락당한 청문회였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이런 제목을 뽑고 싶습니다. 예. 미통당 결정적 한방 없고 오히려 박지원이 한방 먹어. 미통당 동네 축구만 하다가 영커프 자살 꼴러. 미통당 준비 없이 청문회 임했다가 박지원에 농락당해. 혹시나 미통당 역시나 박지원. 미통당 속수무책 당해. 근데 보통 인사청문회 하면 아까 갑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갑이 되는 것이고 후보자들이 네. 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고 경청하고 이런 자세인데 네. 오늘 박지원 후보자 보니까는 뭐 반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명언을 뽑았습니다. 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예. 당국대에 물어봐라. 예. 하태경 의원 퇴나하기 전의 일이다. 그리고 주적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주적이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묻냐. 저희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다. 어쨌든 그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고요. 결정적 한방은커녕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후보자에게 거의 뭐 끌려다니는 청문회였다. 근데 근본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에서 박지원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 결국은 뭐 지난번 김대중 정부 때 본인이 이제 특사로 가기도 했고 또 정상회담을 이끌었고
소위 말하는 친북 인사 아니냐. 그런데 국정원장은 뭐 간첩 잡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올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표면에 내세운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한 예.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적과 내통하면 국가보안법상 예. 간첩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불구지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예. 너무 무리한 발언이었고 너무 나간 발언이었죠. 그리고 대북 송금 등을 뭐 반대 명분을 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청문회를 쭉 지켜보니까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국정원 때 정치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국내 IO 파트를 다 없애고 그래서 국내 정치 파트는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같은 노련한 정치인이 국정원장이 돼서 대선판을 흔드는 국정원의 정치 개혁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하고 걱정하는 것이 속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지금 정 의원이 한 그 이야기가 많이 지적이 됐어요. 네네. 정치인 출신이니까 결국은 정치 개입하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네네네. 네, 일단은 뭐 정무회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우려만을 예. 가지고는 낙마시킬 수 없죠. 그렇죠. 예. 자신은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감옥 가는 일 없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 잘했어요. 예. 그거를 좀 부정하는 것 같고. 네. 오늘 정문회에서 통합당이 집중 추궁한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당국대 불법 편입 논란. 네. 그리고 뭐 불법 정치자금, 은행 대출금 누락고 이런 건데. 결국은 청문 보고서 채택은 미래통합당이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인영 후보자도 거부했죠. 민주당이 채택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퇴장 속에 예, 오늘 대통령이 임명한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박지원 후보자도 청문 보고서 미래통합당이 채택 거부해도 임명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민통당의 퇴장 속에 채택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미래통합당 질문하는 걸 보니까 하여튼 내용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철진한 색깔론이라거나 과거지 사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래통합당 그 전신 정권들이 국정원을 장악했을 때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적할 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주요하게 어떤 의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북한 아니 어디가 주적이냐.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가 주저 없이 북한은 주적이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대화의 파트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못 할 줄 알았나 봐요. 마치 저희가 이명 박근혜 때 장관 청문회 때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예, 예. 물어보면 주저주저 말 못하고 말해도 되는데 예. 아니 헌법에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군사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넘어갈 건데 이제 그걸 예상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아니, 북한 주적이다. 국방 백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대화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빗장을 완전히 그냥 허물어버렸죠. 예.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고 또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음으로 해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약간 올랐었는데 최근 태영호 의원의 그 정문회장에서 사상검증. 다 이것 때문에 좀 후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오히려 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주체사상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그걸 진짜 버렸는지 오히려 국민들이 태영호 의원을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 지원사격을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원사격하니까는 네네.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예. 같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 정책 같아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40% 넘으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예. 공개 찬양을 했었죠. 예. 그런 비교 평가에 볼 일이고요. 그리고 뭐 모든 도화 언론에서 지금 전분기 경제 성장률 대비 뭐 -3.3%다. 그런데 예. OECD 수준에 비하면 우리가 선방을 아주 잘한 거죠. 거의 1등이죠. 예, 거의 1등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언론의 왜곡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모 방송에서 왜 부동산 값이 폭등했던가 그 원인은 2014년 12월 29일 날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에 있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집값 폭등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지금 폭등의 이제 원인을 그때 당시로부터 출발을 삼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그 방송에서 지적한 거는 이렇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너무 봐줬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실책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저는 뼈 아픈 대목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미래통합당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수도 이전을 갖고 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프레임 전환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거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세금으로 틀어막고 뭐 하는 것이 감기 걸려서 해열제라면 근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예. 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11.8%인데 드디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넘어섰죠. 그러니까 1971년이 중요한 해인데요. 농촌 인구보다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 1971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들이 생기고 예. 이렇게 됐던 것처럼 이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고칠 때가 됐다. 예.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다시 한번 이것을 추진하자 이런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 인구 분산, 지방 분권 또 뭐 토지 문제. 출산율. 이 행정수도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네. 뭐 또 여러 가지 공기관 또 관련된 산업도 이전할 거니까 네. 다들 좋아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도 국민들이 더 찬성이 많죠. 그런데 이제 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자중질환이에요. 그 반대했다 찬성했다 지금 다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진석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옆 지역으로 예. 인근 지역으로 좀 확대하자. 예. 본인의 지역구를 예.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 집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교육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변 환경, 인프라, 교육 환경.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국회라든가 청와대 이런 것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또 공공기관 내려다 보면 거기 또 좋은 학교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우리 아이의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뉴욕은 경제 수도, 예. 워싱턴은 정치 수도. 예. 그리고 러시아에 여기까지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예, 있습니다. 예. 수도는 모스크바예요. 그런데 관광, 문화 이런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다 그렇죠. 요즘은 예, 다 도시 수도를 불러내놨어요. 그래서 행정수도에 모든 것이 몰려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화두를 저희 민주당이 던진 거죠. 그 뭐 오보소동도 있었는데 KBS와 대학도 옮긴다 뭐 이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인구 분산 효과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환경 개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역시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뜻으로 말을 했겠지만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이 천박한 도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천박한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 예.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예. 언론의 해석은 반대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너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말꼬리 잡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비틀어쓴 그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네, 실제는 네. 안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김태년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뭐 이해찬 대표 다 오케이 한 내용이고 뭐 대권 주자들도 다 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전원 찬성인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게 위원으로 판정이 났었지 않습니까? 네. 뭐 관습법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개헌 사항이다 이거는. 2004년도 때 제가 또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저도 그때 격렬히 반대했었고 예. 이게 말이 되냐. 예.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문자로 성문헌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심판해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예. 머릿속에 있는 예. 관념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심판했다. 위헌 판결했다라는 것이 지금 하면 저는 그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정, 개헌, 국민투표 여러 가지 있는데 네. 하나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헌은 원포인트로 개헌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는. 아니 근데 저는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논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 아니 그럼 다시 위헌 신청하겠죠. 예예. 그럼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하겠죠. 그럼 저는 전과는 다르게 나올 거다. 아니 그런데 지금 범 여건이 180석이 넘어가니까 야당에서도 충청권 의원들만 하면 개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네. 하여튼 미래통합당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일사분란하게 반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한 것도 있으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보죠. 자, 3파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1강 2중 뭐 1강 1중 1약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3명이 나왔으니까 3파전은 맞고요. 예. 네. 4파전이나 2파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선 저희 전당대회 룰을 좀 살펴보면요. 전국대의원 이게 이제 지역구마다 45명 안팎 45%고요. 권리당원이 40%, 국민 일반당원이 15%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전국대의원 45%는 아무래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이고요.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온라인 비대면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리당원이 80만 명인데 이건 거의 일반당원 국민들 민심하고 같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권리당원 40%에 좌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낙연 대세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 친문표가 아마 범주류로 분류되는 이낙연 의원에게 표를 줄 것이다. 네. 뭐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네. 박주민 후보가 등장하면서 친문표가 박주민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전제 우리가 과거를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때 당시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교훈점을 좀 얻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참 오늘은 우리 편 박지원 후보가 됐는데 국정원장. 예. 그때 문재인 대표 나갈 때 전당대회 때 제가 최고위원 될 때. 예. 그때 하여튼 치열한 승부를 했어요. 예. 그때 당시 박지원 후보가 했던 얘기는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고 꼭 먹고 안 먹고 문재인 대표를 대표 후보를 상당히 공격했었죠. 그래서 아마 3% 내로 아니면 박빙의 승부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당이 쪼개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은 당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그게 먹히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본다면 김부겸 후보의 뭐 태풍이 분데 선장이 갑자기 뛰어내리냐. 결국은 이게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고 공격화 이제 같은 양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잘 먹히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박빙의 승부 한 3% 정도로 제가 승리한 걸 기억나는데 그랬을 때 당이 좀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선 후보는 지금 이낙연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지나치게 상처받는 그런 결과도 결국은 원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부겸 후보와 이재명 지사 연대설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부인은 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이 낙마하면 가장 수혜를 입을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연대할 그 명분은 충분히 되는데. 전당대회에서는 이런 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공학 꼼수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박주민과도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뭐 하여튼 전당대회는 원사이드로 끝날까요 그러면? 제가 예언을 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숫자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작가가 속으로 이분이 승리할 거야 하는 분이 승리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탈북민 김모 씨가 다시 월북하는 일이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는데 네. 헤엄쳐서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수영 월북. 최근에 그 중국인들도 서해 무단으로 들어와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좀 우리가 경계를 좀 너무 게을리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경계 실패죠. 예. 그리고 어쨌든 뚫린 거지 않습니까? 국경이 뚫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뭐 나름대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뭐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북한 생각이 발표는 코로나19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그 사람이 코로나19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주변도 다 음성으로 나왔고 그럼 북한은 왜 그런 발표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비상 경계태세로 뭐
발표하고 하면서 어쨌든 결속용으로 이것을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